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익수입니다. 코로나도 대확산이 막 전개되고 있고 날씨도 매우 덥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8월 18일 점프 웨비나는 어노바와 회귀분석 기초 개념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으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노바하고 회귀분석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적인 활용, 그리고 점프에서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노바는 이제 아노바의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팩터, 하나의 요인에 대해서 분산 분석을 하는 1A 아노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팩터에서 팩터의 요인의 그 레벨이 여러 개 이상일 때, 세개 이상일 때를 우리가 보통 멀티플 컴패리전 다중 비교라고 하는데, 다중 비교일 경우에 아노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회귀분석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회귀분석에서 잔차의 중요성과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회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의 웨비나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아노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영어의 Analysis of Variance의 앞에 영어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보통 아노바, 복잡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노바라고 부르면서 영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분산 분석인데, 아노바의 주 용도는 그 변수들 간에 또는 변수들의 레벨 간의 평균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노바의 의미는 분산 분석인데, 영어 그대로 하면 이 분산 분석이 왜 평균치 차이를 하는데 활용되는지, 이게 조금 이런가 언매칭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아노바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B 두 개의 그룹 간에 평균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각 그룹에 3개씩 아주 간단한 데이터, A 그룹에는 3, 4, 5, 7, 8, 9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도트 플러스 그리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보일 건데,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AB 두 그룹 간에 평균치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아노바 분산 분석을 통해서 검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아노바의 로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계산 공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이 전체 그룹이 아니고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합니다. 지금 데이터는 A 그룹 3개, B 그룹 3개, 3, 4, 5, 7, 8, 9가 있으니까 전체 이렇게 다 더하고 데이터 개수만큼 나누면 6이 됩니다. 그죠? 전체 데이터는 6이, 전체 평균은 6이고, 그 다음에 각 그룹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을 구하면 A 그룹의 평균은 4가 되고, B 그룹의 평균은 8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마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B 그룹의 평균은 8, 전체 평균은 6, A 그룹의 평균은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총 평균과 개별 데이터 간의 차이의 합을 구합니다. 개별 데이터 3, 4, 5 이런 개별 데이터와 전체 평균, 총 평균 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 제곱을 한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이것을 총 제곱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총 제곱합은 28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을 구하냐면 그각 그룹의 평균과, 그러니까 A 그룹의 평균은 4고 B 그룹의 평균은 8인데, 각 그룹의 평균과 개별 데이터 간의 차이의 합을 또 이렇게 구합니다. 이런 것을 오차 제곱합이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요그 오차 제곱합 또는 그 LI의 제곱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총 제곱합은 28이 되고, 그다음에 LI의 제곱합, 오차 제곱하면 합은 4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 간 차이의 합을 계산합니다. 그룹 간 차이의 합은 어떻게 가냐면, 가장 간단하게는 앞에서 그총 제곱합이 28이고 오차 제곱합이 4니까 요두 개를 빼기 해서 구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데이터 개수 곱하기 총 평균 마이너스 각 그룹 간의 평균을 제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2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산 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알아봐는 그룹 내의 변동분의 그룹 간의 변경. 다른 말로 하면 그룹 내의 변동은 개별 그룹 평균과 개별 데이터의 차이를 얘기하고 그룹 간의 변동은 전체 평균과 개별 평균 개별 그룹의 평균과의 차이를 말하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제 아노바는 두 분산의 비율을 이제 계산하는데 앞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팩터의 레벨 간의 차이, 그러니까 팩터의 변화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변동과 그다음에 팩터 레벨 내의 변동, 즉 오차라고 하는 두 개의 분산을 구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팩터 레벨 간의 차이를 우리가 보통 군 간의, 그러니까 아까 예로 봤던 이제 그룹 AB가 있으니까 AB 그룹 간의 변동은 군간 변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룹 A 또는 B 군 내에서 일어나는 변동을 군내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두 비율의 차이를 가지고 군내 변동에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군간의 변동이 크면 공간의 분산이 크니까 그룹의 변동에 따라서 분산의 변동이 크니까 그게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이런 논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점프를 이용해서 아노바를 하고 나면 이런 이제 아노바 테이블이 구성되는데 아노바 테이블의 의미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앞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두 개의 그룹 있고 각 그룹의 데이터가 여섯 개, 전체 데이터가 여섯 그 그룹 내의 데이터 세 개씩 합이 여섯 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노바를 하면은 이제 그룹은 자유도어는 이제 그룹의 개수 빼기 하나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서머스키하고 여기 24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변동, 그다음에 4라고 하는 것은 LI 변동이니까 4분의 24 하면 이제 죄송합니다. 서머스키가 24하고 그 다음에 에라 4, 그 다음에 총그 전체 서머스키가 28. 그래서 우리가 R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24 나누기 28 했을 때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아노바를 하면 이렇게 그 아노바 테이블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점프를 실행했을 때 이런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방금 봤던 예제의 그 그룹 AB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따져볼 때 우리가 여기 나온 결과 중에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면 보통 이제 여러 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는 R스퀘어를 보면 R스퀘어의 의미는 그 공간의 변동 나누기 전체 변동을 했는 게 R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오차보다 공간의 변동이 전체 변동의 85.7%를 설명하니까 간단한 뜻이 되고, 그다음 요 밑에 있는 풀드 t 테스트 밑에 있는 요 결과에는 그두 그룹 간의 차이의 신뢰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이의 신뢰 구간이 1.7에서 6.2 사이니까 우리가 B-A 했을 때 항상 B 값이 크다는 뜻이 되니까 그 차이의 신뢰 구간을 가지고도 두 그룹 간의 평균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알듯이 여기 아노바 테이블에서 F 값과 P 밸류, 여기 지금 같은 경우 P 밸류 0.008이니까 두 그룹 간의 평균치 차이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 오브 원의 아노바라 그 탭에서 보면 이제 두 그룹 간의 평균치의 신뢰 구간이 예를 들면 A는 2.39에서 5.6이고 B는 6.39에서 9.6이니까 두 그룹 간의 평균치의 신뢰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치의 신뢰 구간이 겹치지 않으면 우리가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평균치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설명드린 원웨이 아노바의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렸고, 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점프해서 실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AB 두개 그룹 있고 그룹 간의 평균치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검증한다고 했을 때 analyze p/y by x에 들어가서 그룹을 x 팩터로 그다음 데이터를 y로 선택을 한 다음에
오케이를 클릭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원의 연열리스트 옆에 빨간색 삼각기 눌러서 민스 아노바를 클릭을 하면은 아까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이런 이제 그 PYX 원의 아노바를 실행했는 결과가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특히 이제 비교 대상 그룹이 두 개일 때, AB 두 개일 때 우리가 언오버를 할 수도 있고, 투 샘플 T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투 샘플 T하고 언오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투 샘플 T 같은, 그 언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산의 동질성을 전제하고 보통 이제 그두 그룹 간의 평균치 차이를 계산을 하고, t테스트 같은 게, 투 샘플 t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비교 대상이 되는 그룹 간의 분산의 동질성을 전제하지 않고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플랫폼에서 여기 원의 어널리스트 옆에 빨간색 삼각 눌러보면 지금은 이제 그 비교 대상 그룹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스 언오버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t테스트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t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두 개의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아노바에서 풀로 t 테스트 결과 했던 결과랑 밑에 있는 결과 그 t 테스트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점프에서는 아노바를 실행하면은 아노바 실행 결과 밑에 어떻게 나오냐면 assuming equal variance 그러니까 분산의 동질성을 전제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t 테스트 같은 경우는 unequal variance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산의 동질성을 전제하지 않고 이렇게 검증하는 방법이 t테스트고 동질성을 전제하고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 ANOVA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배포해드린 자료에 제가 여기 ANOVA와 투 샘플 t의 차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은 자료를 캡처해서 붙여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투 샘플 t 테스트인 경우는 그두 개의 그룹을 비교할 때의 로바의 특수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일 때는 그 t 테스트 결과가 아까 우리가 점프 결과에서 본 것처럼 안호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호바를 할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원의 안호바입니다. 원의 아노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팩터는 하나고 팩터가 여러 가지 레벨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장비라는 팩터가 장비의 종류가 ABC 있을 때 그렇게 있을 때그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장비에서 나온 데이터의 평균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증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원의 아노바가 됩니다. 만약에 팩터가 두 개라면, 그래서 장비하고 뭐 어떤 원료의 종류 이렇게 되면 그건 원의 아노바가 아니고 투웨이 아노바 이렇게 되겠죠. 한국말로는 원의 아노바는 일원 분산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투웨이 아노바는 그러니까 이원 분산 분석. 그다음에 세 개, 네개 이상이 되면 보통 통계학책에 보면 다원 분산 분석 뭐 이렇게 보통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원의 아노바이기 때문에 원의 아노바를 전제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샘플 링크에 있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nsulation.jmp라고 된 샘플 데이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링크해 놨으니까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데이터를 보면 어딕티브 어떤 그 중독성 약품이 이렇게 레귤러, 엑스트라, 슈퍼 세 가지가 있고 그렇게 약품 세 가지 약품 처리를 했을 때의 어떤 특성에 대한 데이터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의 아노바를 할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점프 서시는 분들은 ISO PY by X에 들어가서 바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조금 더 풍부하게, 폭넓게 해석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노바를 하실 때 하기 전에 애널라이저 디스트리뷰션에 먼저 들어가서 한번 보는 습관이 필요한데 여기 애널라이저 디스트리뷰션 들어가서 여기
그룹 변수하고 데이터를 전부 다 OR을 선택을 해서 OK를 클릭해서 애널라이저 디스트리뷰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점프의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이용해서 그 에딕티브가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히스토그램에 그러니까 체인지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기능들은 애널라이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렇게 전체 변수를 에 대해서 전부 히스토그램을 플로팅해서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결과 데이터만 이렇게 애널라이저 디스트리뷰션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룹 변수에 대해서는 요것을 그 데이터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그 디스트리뷰션 옆에 빨간 역삼각기 누르고 로컬 데이터 필터 눌러서 어딕티브를 필터 변수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어딕티브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 바꿈에 따라서 우리가 그 평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레귤러일 때는 평균이 26이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는 24.8, 슈퍼일 때는 24.27. 그리고 우리가 대충 평균만 보더라도 우리가 요세 그룹 중에서 엑스트라하고 슈퍼는 좀 비슷하고 값이 레귤러는 조금 값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필터 기능을 데이터 필터 기능을 쓰든 사용하지 않든 애널라이저 디스트리뷰션에 가서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PYY 바이 X에 들어가서 실제 ANOVA를 실행합니다. 에딕티브를 엑스펙터를 선정하고 체인지를 Y로 선택을 해서 OK 클릭하고 난 다음에 점프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룹 변수 간에 도트 플롯만 플로팅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퀀틀즈 값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 퀀틀즈 값은 아까 우리 애널라이저 디스트리뷰션에서 봤던 요 퀀틀즈 값과 동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각그 레벨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귤러 값하고 나머지 두 엑스트라 슈퍼 그룹 간의 값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민스 아노바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보시는 이렇게 아노바 분석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벨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P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그 레벨 간의 그 평균치 그 다음 평균치 실내 구간 같은 걸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레귤러 값과 레귤러 변수의 값과 그 다음 죄송합니다 레귤러 레벨의 값과 엑스트라 슈퍼의 값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룹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그룹 간에 제가 지금 그룹과 레벨의 말그 단어가 헷갈리는데요. 뭐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레귤러 엑스트라 슈퍼 간에 분산의 동일성을 혹시 체크하고 싶으시면 어니 어널리스 옆에서 빨간색 삼각키 눌러서 언이퀄 베리언스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분산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통계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점프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다그 결과를 뿌려주고 우리가 이제 그요 상황에 맞게끔 특정한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테스트 결과의 p밸류 값을 가지고 그 분산이 동질한지 안 동질한지 볼수 있을 것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브라운 폴시스 테스트하고 레벤스 테스트, 바틀레스 테스트인데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바틀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성을 이 데이터가 정규성 만족할 때 썼고 레벤스 테스트는 이제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가 그 외도가 커서 비대칭할 때그 평균값 대신 메디안 값, 중앙 값을 사용해서 분산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노바의 경우에도 이제 그 잔차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잔차 확인은 이제 여기 그 잔차를 데이터 테이블에 세이브해서 여기 보시면 원의 언리스 옆에
빨간색 삼각형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세이브가 있고, 세이브의 전차를 확인하면 여기 뒤에 데이터 테이블의 전차가 이렇게 세이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널라이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잔차라는 것은 이제 0을 중심으로 0을 평균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대략적인 전기분포를 띄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분포를 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잔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요 1에 같은 경우는 로우가 이렇게 로가 1번 로에서 30분 로로 가면서 데이터가 그 어떤 특정한 패턴을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 안 띄느냐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래프 필터를 이용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여기 전체를 Y축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번호 같은 경우를 X축에 놓고 싶으면 여기 그래프 필드의 실행 플랫폼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로우를 하면 여기에 로우 번호가 행 번호가 여기에 행번호에 대한 그 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제 로우가 1번에서 30번 로우로 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어떤 이제 특이한 패턴을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잔차를 통해서 아노바의 적합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석 결과에서, 아까 우리 분석 결과에서 조금 몇 가지 이제 그래프를 더 띄워서 아노바의 조금 보충적인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어덜리즈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노멀 퀀트 플롯이라든지 CDF로, 그 다음에 덴시티 그래프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웨이 애널리스 밑에 보면 노멀 퀀트 플롯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냥 띄우기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그 누적 확률 밀도를 나타내는 CDF 플롯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덴스티 같은 경우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각 그룹 간 레벨 간의 차이를 이렇게 조금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원웨이 아노바의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노바를 할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멀티플, 그러니까 비교 대상 인자가 3개 이상, 4개, 5개, 6개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노바를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할 경우에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세우면 기무가설은 이제 모든 평균이 똑같다는 거고, 그다음 대립가설은 모든 평균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평균 중에, 그러니까 모든 비교 대상 중에 하나 이상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개의 그룹을 비교한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9개의 그룹은 차이가 없고, 9개 중에 어느 하나와 다른 하나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아노바는 p 값이 매우 작게 나와서 그 팩터가 전체적으로 유의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런 이제 다중 비교일 경우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프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먼저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F의 샘플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빅 클래스라는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 나이를 보면 나이는 12살부터 17살까지 6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키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노바를 이용해서 따져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analyze, p divided by x 들어가서 height가 y이고 age가 x축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원웨이 애널리스 옆에 빨간색 상자 눌러서 means ANOVA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제 p 값이 엄청 작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p 값만 보고 단순히 해석을 하면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키가 되게 많이 차이 난다. 그 나이라는 변수는 키의 중요한 변수다, 중요한 팩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X축에 있는 레벨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모든 레벨 간의 평균 차이가 나야 아노바에서 P값이 유의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단 하나만 이렇게 차이 나더라도 우리가 그 ANOVA에서 P값이 유의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중비교일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점프에서 뿌려주는 다중비교의 ANOVA일 경우에는 원인의 원인스 옆에 보면 여기 빨간색 이렇게 다섯 번째 보면 compare means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다중비교일 경우에 우리가 비교하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이제 위에 두 가지인데 조금 더 엄격하게 나오는 게 이제 all pairs 이제 특히 HSD라는 방법인데 이걸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밑에 어떤 통계적인 결과 예를 들면 제일 밑에 보면 order the difference report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12살부터 17살까지 6개 레벨, 그 레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레벨과 끼리 맞비교를 하면 그 5, 4, 3, 2, 1, 15번 비교했는데 15개의 맞비교 결과가 이렇게 있고 그때의 p밸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개의 그 비교 결과 중에서 그 p밸류가 작게 나온 즉 통계적으로 유의할 차이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는 세 가지 경우뿐이고 나머지 12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위에서 좀더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우측에 동그라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클릭한 레벨은 이렇게 빨간색 진하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클릭한 레벨과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는 레벨은 이렇게 그냥 같은 빨간색 진하지 않는 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X축에서는 다른 색깔, 여기 동그라미에서 다른 색깔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레벨 기준으로 보고자 했을 때 이렇게 보면 각 레벨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다른 레벨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나눠드리는 PDF 자료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면 이런 이제 그 다중비교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ABCD 다섯 가지 레벨을 가진 X 인자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ANOVA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이제 맞비교를 하면은 이제 다섯 개 인자니까 이렇게 A 기준으로 4개, B 기준으로 3개 이렇게 4, 3, 2, 1 해서 총 10가지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면 테스트 전체 위험률은 0.4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의 레벨 기준으로 일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1-α에서 0.95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10가지 비교하게 되면은 10개의 비교에 대해서 일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0.95의 10승이 돼서 0.599가 됩니다. 그래서 10개 비교에서 적어도 하나의 비교에서 일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일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1-0.599에서 0.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유의하지 않는데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어떤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프에서는 이런 다중비교일 경우에 다섯 가지의 그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위에 있는 스튜던트 T 테스트하고 터키 HSD 테스트를 조금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점프 메뉴 기준은 이렇게 뭐 되어 있죠. 그리고 저 추가적인 설명은 뒤에 돼요. 이렇게 각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교한 테이블을 제가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프의 기능 중에서 여기 제가 늦게 적어가지고 좀 우회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다중 비교일 경우에 데이터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NOVA를 하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게 다중비교일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비교를 하고 싶을 때 나이를 데이터 필터 변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애널리스 옆에 들어가서 로컬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나이를 선택을 합니다. 나이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이 6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비교 대상이 예를 들어서 나는 12, 14, 15를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3개를 비교했을 때 결과, 그 다음에 12, 13을 비교했을 때 결과, 16, 17을 비교했을 때 결과, 이렇게 내가 선택한 그룹의 레벨만을 가지고 로베는 결과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중 비교의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특히 HSD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가 이제 다중 비교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노바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PDF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회계분석을 하면 우리가 회계분석은 이제 그 가장 단순한 형태가 그 회계분석의 기본적인 가장 베이스한 그 알고리즘은 최소제곱법이잖아요. 최소제곱법,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인데 이그 최소제곱법을 기초로 해서 회계분석이 되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인 직선회계,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어떤 x 인자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산점들을 플로팅하고 그 다음에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어떤 y는 ax 플러스 b라는 회계선을 피팅하고 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요 b는 인터셉트, y 절편이 되죠. 그리고 a는 이제 기울기, 슬로프를 나타내고 회귀 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에서는 잔차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아노바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인데, 잔차는 여기 지금 파란색 회귀선과 여기 실제 값 차이, 그러니까 회귀선과 실제 값의 차이를 잔차, 영어로는 레지듀얼 또는 에러,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분석에서 최소제곱법이라고 할때이 최소제곱은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선을 피팅 라인을 끊는 것을 기초기 알고리즘으로 해서 우리가 회계분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최소제곱법, 최소제곱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제 회계분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리그레션 기출 밑에 gross.jmp라는 샘플 데이터가 있죠.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이에 따라서 어떤 그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두 변수의 모델링 타입이 그 파란색 우상향하는 연속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analyze p.y by x에 들어가서 age를 x 변수 ratio로 y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이변량 회계분석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h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y ratio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체 평균을 끊고 싶으면 min을 선택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선형회귀, 1차 선형회귀를 실행하고 싶으면 빨간색 상호 클릭, 그 다음에 라인을 선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 레이시오는 0.66 플러스 0.005 곱하기 A라는 회귀 방정식, 그 다음 R 스퀘어, 그 다음에 아노바 테이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추정치 뭐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 핏민 평균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 각각의 통계량에 대해서 의미와 뭐 해석 방법을 아는 게 이제 회계분석을 할때 조금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요 샘플 데이터에 대한 요그 전부 실행 결과를 제가 여기 그 나눠드린 PDF에다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피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녹색 선인 그 회귀선이잖아요, 그죠? 회귀선이 있고, 그다음에 빨간 전체 변동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측부터 보겠습니다. 우측 보면 통계치를 보면 우리가 회계분석 설명할 때이 회계분석의 그 회계 이 데이터의 총 변동은 뭐 잔차 변동 플러스 회계 변동이고, 회계 변동은 당연히 회계선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변동, 회계선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변동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전체 평균과 회계선과의 차이, 이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 변동이라고 하고, 그 설명이 되지 않는 변동은 그 회계선과 여기 그 녹색 회계선과 요 까만색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 이런 것을 그 잔차 변동, 설명이 되지 않는 변동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노바에서 얘기했던 제곱 팝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그 여기 모델 아노바 테이블 보면 모델에 그래서 회계선으로 설명이 되는 변동은 제곱한 기준으로 이렇게 0.865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설명이 되지 않는 변동은 LI의 sum of square 0.1876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분석을 실행하고 나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통계량 R스퀘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전체 변동 중에서 회계선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변동의 비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 sum of square 밑에 있는 값 중에 요 부분 1.05분의 0.86 이게 이제 우리가 R스퀘어, R스퀘어. 그다음에 뒷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아까 그 점프 실행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 결과에서 분석 결과에서 각각의 통계량의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핀민에서는 이제 전체 반응치 평균 표준 편차 그다음에 평균의 LI인 평균의 표준 편차 뭐 LA 제곱합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회계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아노바 테이블에 보면은 여기 이제 모델의 sum of square 나누기 전체 데이터에서 sum of square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R 스퀘어 됩니다. R 스퀘어 되고 그래서 스퀘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자유도를 나누어서 그 민스퀘어를 계산하고 민스 두 모델과 에라의 민스퀘어의 비율이 F 값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최소 제곱법을 기준으로 이 분석을 실행했을 때의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점프 일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우리 요 결과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회계분 아까 아노바에서 봤을 때그 아노바에서 우리가 잔차를 확인했었는데 그 회계분석에서도 잔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분석은 잔차 그래프를 이제 점프에서 디폴트로 뿌려주는데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녹색선, 그러니까 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 저기 뭐야 직선 회계를 실행했잖아요. 핏 라인을 실행해서 직선 회계를 실행했는데 내가 실행시킨 그 회계 모델에서 지금은 리니어 핏이니까 요 모델에서 빨간색을 클릭하면 여기에 플롯 레지듀얼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플롯 레지듀얼 이렇게 되는데 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잔차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블로그에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서 블로그를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이제 그 여기 지금 실행했는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에 제가 지금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렸었는데요. 블로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실행했을 때이 전체 데이터에서 여기 처음 실행할 때 시작할 때몇 개의 데이터가 조금 다른 데이터와 다른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개를 여기 있네요. 앞 처음에 있는 5개 데이터를 익스클루드 하고 난 다음에 잔차 그래프를 피팅시킨 결과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잔차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지금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떠는 그래프가 여기 레지듀얼 바이 프리딕티드 플롯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이제 여기 X축에는 예측 값이 있고 이제 Y축에는 이제 잔차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특이한 패턴이 없고 그다음에 잔차는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히스토그램을 보면 대략적으로 정기분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요 그래프 보면 이제 그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하는 건데 뭐 특별하게 어떤 패턴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는 X축에 로우 넘버가 있는데 요 로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로우 넘버 1부터 쭉 가는 것을 보통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래프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독립적이냐, 특정한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레지듀얼 바이 엑스플로즈를 봤을 때도 우리가 X 변수를 놓고 플로팅 시킨 전체 그래프인데 특별한 패턴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노멀 컨트롤 플롯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뭐 대략적으로 단체랑 정규분포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리그레이션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항 핵이라고 했습니다. 다항은 여기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아까 아노바에서 그 말씀드린 멀티플 컴패리전에 할때요 멀티플은 다중입니다. 다중이고 다항은 우리가 영어로 텀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y는 ax plus b라고 이렇게 하면 x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y는 a가 그래서 그 2차 함수로 피팅을 하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피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x 제곱 x 이렇게 되면 항이 terms가 두개 이상이 되는 경우를 다항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왼쪽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차 함수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피팅했기 때문에 그 다항이 아닌데 그 우리가 1차 함수를 피팅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다항 회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링크해놓은 이그 polynomial.jmp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데이터입니다. x 인자가 있고 y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nalyze p더하기 by x 가서 x를 x로 y를 y로 실행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것들 봤을 때 이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 값 증가하는 경향이 직선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 바이베리티 옆에 빨간색 삼각형 눌러서 우리가 1차 함수 형태의 여기 모델을 피팅하기 위해서 핏 라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면 y는 마이너스 2.97 더하기 4.46 x 나와 있고 r 스퀘어도 0.9 돼 있고 f 값도 거의 100이고 p 밸류도 아주 작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 결과만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데이터 이두 개의 변수 x와 y 간의 관련성을 이런 식으로 직선 회귀로서 피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모델 회귀 분석에서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을 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요두 가지거든요. 잔차에 대한 확인하고 그다음 우리가 한국말로 적합성 결여라고 하는 레그오브 피트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잔차를 확인해 보면 여기 리니어 피트 옆에 빨간색 역삼각기 눌러서 여기 단차 그래프 plot residual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이 레지듀얼 아까 단차 그래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지듀얼 바이 프리딕트 플롯에서 이거 특별한 경향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성이 없어야 되는 y 예측값과 y 잔차 간에 막 랜덤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y 예측값하고 y 잔차 간에 이렇게 이런 식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모델이 적합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장차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합선계로 레고 피트라고 하는 건데,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전체 에라 중에서 순수한 에라, 그러니까 그 회귀 모델과 실제 데이터 값의 차이를 나타낸 순수한 에라는 4 정도고, 레고 피트라는 것은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의 그 X 인자의 특정한 값에서 두개 이상의 그 복수의 값이 있을 때그 값들 간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 값들 간의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레고 피트가 POL보다 훨씬 더 크면은 우리가 이 모델은 적합하지 않는 것처럼 않다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고 피트 값을 보거나 아니면 잔차 그래프를 봤을 때이 지금 피팅에는 직선 회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 2차함수 형태로 피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점프는 이제 당하기 위해서 그 2차부터 6차까지를 디폴트로 뿌려줄 수가 있죠. 일단 여기서 2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라틱을 클릭을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함수는 y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x제곱 이게 다항이 됩니다. 이항이 항이 두 개가 되죠. 뿌려졌고 r2는 0.98 그리고 f값은 277 아까 최초의 직선 회귀했을 때보다 r2 값이든 f값이든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두 개의 회귀 모델의 적합성을 검토할 때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 레고 피트를 보면 레고 피트에서 그 여기 전체 에라에서 그 퓨어의 에라 값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잔차 플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차 플롯은 여기 폴리노미얼 핏 디그리 2의 빨간색 삼각형 그다음에 플롯 레지드를 클릭하면 여기 보시면 아까하고 다르게 그 여기 그 Y 예측값하고 Y 잔차 그래프를 피팅을 했을 때에 특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패턴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특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고 나머지의 잔차 플롯에서도 특정한 뭐 어떤 패턴이라든지 유의할 만한 어떤 현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여기 1차 함수보다 2차 함수 형태의 다항 회귀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을 가진 회귀 모델이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자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잔차하고 그 다음에 레고브 피트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적합한 회귀 모델을 선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 내용에는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을 또 넣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단계적 회귀 회귀 모델에서 이제 적절한 변수를 선별하는 방법 중에 많이 쓰이는 이제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설명드리기는 시간적 내용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블로그에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걸 참조하시고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노바하고 회귀에 대해서를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보조 도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오늘 웨비너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다양한 사유로 예를 들면 이제 사내에서 이제 어떤 사내 강사 역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 유용한 보조 도구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여기 있는데 어디냐면 헬프에 제일 밑에 세 번째 보면 샘플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에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샘플 데이터만 주로 쓰셨을 건데 우측에 보면 티칭 리소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티칭할 때좀 도움이 되는 이제 어떤 보조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티칭 스크립트의 인터랙티브 티칭 모듈을 클릭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학습했던 게
여기 리그레이션하고 안 오갑니다. 나머지 어떤 이제 뭐 온샘플티라든지 원프로포션 이런 것들도 여기 참조할 수 있고요. 이제 요 중에서 그 리그레이션 관련된 걸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리그레이션을 여기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인터셉트, 그러니까 절편이라고, y 절편이 얼마고 기울기, x 기울기가 얼마고 상관계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일 때 우리가 데이터를 피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점퍼 같은 이제 통계분 소프트웨어를 뿌리면은 이제 최소 제곱 빼고 해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꺼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이미 라인을 꺼었을 때뭐 이렇게 꺼으면 뭐 볼까요? 이렇게 꺼었을 때뭐 이렇게 그 전체적인 오차 제곱합이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이렇게 좀 실물해 볼수 있는 이런 보조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분석이 일 경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노바일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아노바 보조 도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비교 대상이 2그룹일 때하고 3개 그룹일 때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그룹이 3개고 편차가 얼마고 샘플 사이즈가 얼마일 때 이것을 비교해서 뭐 전체 평균 표시 이렇게 했을 때의 아노바 값이 박스 플롯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노바 실행 결과를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그룹의 평균과 편차를 변경했을 경우에 이그 아노바 분석 결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강의용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아노바나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뭔가를 검증하고 분석하기 전에 그 모집단의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만약에 그 모집단의 데이터가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이 정도라면 아마도 아노바 분석 결과 이렇게 될 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수집하기 전에,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이런 이제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사전에 확인,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보조 도구, 학습을 위한 보조 도구 내지는 사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보조 도구를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아노바하고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한 3, 4개월 전에 회귀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회귀 분석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웨비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했냐면 한 6월 달에 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블로그에 회귀 분석 실습이라는 주제로 상관 분석, 단순 회귀, 다중 회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회비를 진행한 적이 있으니까, 회귀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 지난번 진행했던 6월달 진행했던 웨비나를 한번 더 들어보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 오늘은 이제 그 아노바하고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노바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의 아노바, 그 다음에 팩터의 레벨이 3개 이상일 때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중 비교일 경우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회귀 분석은 이제 최소 제곱법을 기준으로 한그 리그레이션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1차 함수 형태가 아니고 2차 함수 이상의 다항 회귀를 피팅을 할때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느냐, 사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 잔차하고 그 다음에 레고 핏 두 가지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ANOVA하고 행위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또는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NOVA하고 리그레이션을 주제로 한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모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